주님 몇 점이요, 주님. 휴가 기간이 안 끝났나? 네. 좀 안 맥힐 텐데. 먹고서는 7시간 걸렸어요. 그래? 네. 목포에서 7시간? 네. 어. 레벨 20 뭐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시간으로 통제된다고 그랬죠? 네. 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을 어길 수가 없어 아무도. 알았죠? 네. 자기 돌아가는 죽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나는 사주팔자도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시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신인은 이제 시간을 뭐 두 살대로 돌아가라. 어머니 자궁으로 돌아가라. 뭐 전생으로 가라. 그럼 바뀌죠? 네. 여러분, 어머니 천국 갔는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라면 어머니 천국 가 있을까? 아닙니다. 안 가 있지. 지금 확인 딱 해보면 천국 가 있지.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언제 맹패했느냐? 이 시간에 따라서 내가 과거, 미래로 막 가죠? 네. 한 살대로 돌아가라면 한 살 때 병이 다 나와. 그죠? 네. 그럼 어머니 유전자 뱃속에서 무슨 병을 가져왔는가? 딱 물으면 나와. 어머니 유전자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세포가 반쪽이야. 난자가 있을 때는 세포가 반쪽인데 남자 정자 반쪽하고 만나서 세포 하나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세포 하나가 다시 백조개가 된 거야. 백조개가 됐지? 네. 그러면 세포 한 개 때 그 들어간 세포의 성질이 백조개 세포와 동일한 거야. 맞아, 맞아. 네. 이게 유전자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세포 반쪽, 여자 난자 반쪽, 남자 정자 반쪽이 반쪽 세포라고 그래. 네. 두 개가 만나가 세포가 됐지. 네. 그러면 그 둘이 만난 성질 머리가 그 다음 늘어난 세포 백조개와 동일한 거야. 그게 유전자야. 신기하죠? 네. 뭐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지? 없어요. 전부 그게 복사가 돼가지고 우리 몸이 된 거야. 알았죠? 네. 세포 한 개가 100조개가 된 거야. 뭐 60조에서 100조. 이 숫자가 우리 몸의 숫자야. 네. 그러니까 한 번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게 모든 세포에 나쁜 게 다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다. 근데 아버지가 대장암이 있었다. 그러면 그 세포에 그 자식이 아버지 걸 가져왔냐 어머니 걸 가지고 복제가 됐냐 따라서 그 세포 하나가 대장암이 있었는데 그 백조개 세포가 전부 대장암의 유전자가 치를 친 거야. 맞아 맞아. 네. 그러면 그 유전자를 받은 딸은 아들은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이제 조그만 죄를 짓는데 이게 어떨까? 택도 없는 말씀. 이 세포 백조개가 그걸 다 알아버려. 내가 죄 짓는 걸 이 백조개 세포가 다 알아들은 거야. 다 봤겠지, 이미?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것은 축복이야. 축복보다 네. 더한 건 없어요. 네. 축복 받으면 여러분이 권능이 생기지. 네. 남을 막 살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축복은 권능이면서 또 남을 천국을 보낼 수 있어. 죄인을. 네. 지옥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내별만 있으면 불러올릴 수 있지. 네. 그럼 뭐야 이게? 대속권을 준 거야. 네. 대속. 남의 죄를 촥 사해버리고 백궁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고난 여러분한테 좋나 안 좋나? 좋았어요. 그 돈 몇 푼 내는 건 알랑한 거야 그거. 네.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네. 여러분 대소권 있지? 네. 그러나 대소권이 있어 대비권은 없어. 여러분이 천사를 준다거나 뭐 대천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대비권은 없지만 대소권은 여러분한테 줘버리는 거야. 100만 원 받고 축복 받아버리면 대소권이 주어져. 그래 안 그래? 네. 살아라. 그러면 광채되라. 그럼 죽는 사람도 살리고. 그래 안 그래? 네. 치유권, 대소권 여러 가지를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내가. 그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대소권이나 치고 대소권, 대소권은 예수밖에 없던 거야. 근데 여러분에게 대소권을 내가 나눠주고 있잖아. 그렇죠? 세상에 가장 귀한 거는 축복이야. 네. 그 다음으로 귀한 게 뭘까? 명패. 축복 명패가 그 가장 귀한 거야.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귀한 거? 네벨 헌금. 이런 거는 다 귀한 거에 속해. 네. 가장 귀한 거에 속해. 네. 알았지? 네.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전부 가장 귀한 거야. 그 다음으로 인간 세상에서 귀한 게 뭐게? 인간. 그 수위. 그러면 돈 소리가 너무 하늘공 수준을 의심하는 거야. 다른 데서 수위공감. 여러분 가게 앞에다가 하늘공 써놨잖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돈. 그럼 하늘공 이름을 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떼야지. 무슨 망신이야. 그래 안 그래? 네. 어서 와요. 아니 저 사람들은 20 무조건 하니까 오네. 지금 오는 사람 레벨 20 못 들어가라. 제일 귀한 거는 축복이죠. 맹패 뭐 여러 가지 레벨 이런 게 제일 귀한 거죠. 그 다음 귀한 것은 뭘까? 아는 사람 수위공덕. 수위공덕. 그 수위공덕은 귀한 행동이지. 그런 건 귀한 행동이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은 궁핍과 결핍이야. 알았지? 네. 가난한 게 귀한 거야. 가난하고 궁핍하고 결핍하면은 세상 남을 귀하게 보게 돼. 알았지? 네. 그럼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갖다가 싸구려를 보고 있는 거야. 가난이 오면은 귀찮아하고 이러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소중한 거야. 네. 왜 우리 어머니들 우리가 존경하노? 어머니들이 재벌이어서 봐. 존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머니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재산권도 남편이 다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 도망도 못 가고 그래 안 그래? 옛날에 네. 밭등이는 전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지 논밭은. 그런데 어머니가 그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키우면서 죽지 못해서 그 속에서 살았잖아. 거기서 뭘 얻었어? 어머니가? 인내나 사랑이나 이런 걸 얻었지? 네.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결핍된 그 궁핍한 생활에서 그것이 엄청난 복이라 이 말이야. 알았지? 네. 알았지? 네.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는 전부 어디가 있어? 백궁 영원대기실에 와 있어요. 요새 어머니 아버지는 쭉 어디 가는 줄 알아? 바로 짐승으로 가버려. 차이가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과 궁핍한 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네. 알았지? 네. 그걸 피해야 되겠지만은 그 시절을 궁핍하고 가난한 시절 오면은 야 이게 소중한 시절이구나. 내가 공부하는 소리구나. 남의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지어서 저렇게 됐는가 이걸 깨달아라 소리야. 아무나 돈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가난해봐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봐야 네가 세상 사람 귀한 줄 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선물이야?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나 궁핍한 거 이거를 소중히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결핍하고 궁핍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아, 소중한 게 왔구나. 내가 지금부터 또 하나하나 싸우러 가야 되는구나. 내가 불현한 전생에 남한테 준 게 없구나. 깨달아야 돼, 안 그래? 깨달아야 돼요. 그지? 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죠? 네. 결핍과 궁핍이 최후의 재산이라는 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은 결핍과 궁핍이 가장 큰 재산이야. 알았죠? 네.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써줘야 돼. 네.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써주는 거야. 알았죠? 네. 이 결핍, 이 꼭 요 글자를 보도록. 핍자는 잘 봐요. 갈지자라고 아시죠? 네. 갈지자 위에 작대기 하나 끄면 돼요. 아, 네. 결핍. 궁핍은 무궁할 때 궁자 알죠? 네. 궁자, 무궁할 때 궁자야. 네. 무궁할 궁자. 달 궁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난해질 수가 없는 아주 그냥 끝없이 가난해지는 걸 궁핍하다 그러지? 네. 핍자는 똑같이 갈지자에 작대기 하나. 궁핍, 결핍.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야. 이걸 못 겪은 젊은이들은 맨날 부모한테 돈 달라 사고 시비나 걸고 땡깡 부리고 그래요. 지가 결핍하고 궁핍한 걸 체험해 보면 아들 딸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돈 달라 소리 못 해요. 알았지? 네. 이 결핍과 궁핍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러니까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뭐라고? 결핍과 궁핍이야. 부잣집 아들은 재산이 있는 게 아니야. 알았죠? 네. 이런 재산이 없어. 제일 소중한 재산이. 궁핍해 보지 않았잖아. 네. 결핍해 보지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걔는 언젠가 망해. 언젠가 빈털터려. 알겠죠? 네. 옛날 부잣집 아들 봤죠? 네. 거지된 사람 많았지? 네. 왜? 주색잡기 하다가. 소중한 줄 몰랐지. 알았죠? 네. 이 결핍, 궁핍이 재산 중에 첫 번째 재산이에요. 예. 통장에만 있는 게 재산이 아니에요. 네. 통장에 들어있는 것만 재산이 아니야. 알았죠? 네. 통장에 없는데 최고의 재산이 결핍, 궁핍. 그러니까 지하 셋방에 막 물이 나고 곰팽이 피고 막 그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핍을 궁핍하지? 네. 그러잖아. 네. 그런데 있으면서도 희망을 가져야 돼. 아, 이것은 내가 하나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나중에 고대감신에 살 때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걸 희망을 가져야지. 거기서 어머 나는 망했어. 난 돈이 없어. 신경 쓸 거 없어. 그게 내가 왜 여기 있는가만 깨달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예. 어떤 부자도 안 부러워. 내가 왜 이 지하실에 이런 방에 있어야 되는가 원인만 깨달으면 부자야. 알았죠? 예. 내 말이 맞을까 맞을까? 맞아요. 알았죠? 예. 사랑한다. 목소리 중에 제일 반가워 목소리. 알겠죠? 네. 요걸로 끝내고 질문 받습니다. 질문, 우리 젊은이들의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신님, 인간에게는 정수리 차크라부터 청골 차크라까지 7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크라가 무엇인지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인도에서는 우리 이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차크라라고 그래. 네. 그러나 그거는 정신 세계야. 알았죠? 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거야. 알았지? 네. 우리가 마음이 드나드는 구멍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차크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신인이 와 있는데 이제 인도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지? 네.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의 문맹일 뿐이지. 네. 그 차크라라는 거는 그 어떤 세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계가
그 뭐 우리와 세계가 무궁무진하지. 네. 어, 걔들은 그걸 일곱 개 차더라. 그거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드나드는 문을 말하는 거지만 그 인간 여기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알았지? 네. 축복이 최후의 통로야. 네. 축복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통일되는 거야. 그래서 신인이 오고 나면 모든 차크라가 뭘로 바뀌었어? 축복. 아니, 통일장이 되었다. 통일장이 되면 모든 차크라가 심판에 있는 거야. 그게 다 통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로마로 연결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회로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차크라가 따로따로 있어서 브라운관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됐잖아. 근데 지금은 반도체를 탁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불안 차크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반도체. 감사합니다. 그럼 신인이 오니까 모든 정신세계 종교가 뭘로? 통일장. 통일장으로 차크라가 하나로 탁 통일이 되어버린 거야. 잘해줬죠? 네. 옛날에는 라디오보다 불안관이 더 컸어. 네. 그지? 네. 전축 갖다 놓으면 불안관이 더 커요. 그렇게 차크라가 많이 필요했지. 그러나 지금은 반도체 요만한 거 하나만 해도 들으면 되는 놈을 걸. 그걸 통일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서. 근데 지금은 통일장이 오니까 궁합이 사람이 따로따로 차크라야, 이게 다. 이 80억의 차크라 하나를 하나로 통일, 탭! 돼버리잖아. 그게 신인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레벨 25 올라가라! 오늘 예물을 입은 신규 모시 한번 정연 가입 한번 정연 소개 한번 정연 미정액 한번 축복 민폐 건축 만사람 레벨 15 올라가라! 오늘 무릎 없이 후원 한번 정연 잡초 뽑아 한번 나눠본 꽃방울이 하늘목 봉사자 레벨 5무 올라가라! 이게 빠르죠? 네. 빨리빨리 합니다. 네. 1400개, 8000까지 1400개 레벨 왕제 전신갑주 들어가라! 영상. 오늘 이 영상 보는 사람은 신무 들어가라! 아, 공자백이 없어. 넘어가는, 나도 모를 뻔했어, 그지? 1400개 레벨 광제 전신갑주 들어가라! 두풍풍의 반전함 관절로 겨울이 무릎 시선 150군데 고쳐져라! 사용한 좋아져서 자녀들 빨리 결혼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져라! 동생의 이루어져서 궁색한 걸 면하게 해주고 평생 부자되라! 건강해라. 100% 남성으로 100% 백군 갈 때까지 나오고 30년 이쁘지고 30년 젊어라.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몸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 내 자녀에게 붙은 귀신, 내 자녀들의 직장에 붙은 귀신들은 다 좋은 말 할 때 떠나라. 평생 귀신 사고 자동차 보이신 채 재물 사고 나지 마라.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결혼하고 부자 되고 성공해라. ARS 060-708-8888